안녕하세요, 조종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화장실입니다. 따라라따, 따라라라라라. 아이, 벌써 끝났죠? 저희 화장실 참 좁죠? 저희 집이 약 16평짜리인데요. 그 16평에 어울리는 작고 아담한 화장실입니다. 귀농귀촌 하시게 되면 집이 마을에 상하수도가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같이 이제 단독정화조를 묻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단독정화조를 묻게 되면 냄새가 살짝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화조의 냄새가 역류를 해서 화장실을 통해서 들어올 때가 있고요. 저희가 작년 늦가을에 이사 왔는데요. 처음에 귀뚜라미인 줄 알았습니다. 귀뚜라미. 열심히 잡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곱등이더라고요. 곱등이가 몸이 꽤 크거든요. 그렇게 큰 틈이 집에 없는데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오나. 곱등이를 잡고 다음날 일어나면 화장실에 한두 마리씩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혹시 이 화수도를 의심을 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화수도 이렇게 생긴 거 안에 들어서 물이 차 있어서 냄새나 벌레가 못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시골집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PVC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PVC관 안에 각종 벌레나 악취가 이 배수구를 통해서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살짝 들어봤더니 곱등이가 안녕! 한 네다섯 마리가 있더라고요. 화들짝 놀라서 닫고, 냄새는 둘째치고 이 곱등이 때문에 검색을 해보니 배수구 트랩이라는 제품이 있는 걸 알게 돼서,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스프링 방식으로 동작하는 제일 저렴한 것을 구매를 해서 6개월 전쯤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 설치를 하고 나니까 냄새도 안 올라오고 곱등이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이 내려가는 것도 잘 내려갔었는데요. 이제 이게 6개월 동안 쓰면서 보니까 물이 점점 안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배수관 세척제를 사다가 몇번 뿌렸는데, 그때그때 뿐이고,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 배수구는 청소를 해도 이렇게 물이 안 내려가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은 이제 10,000원 정도 하는 저렴한 이제 스프링으로 동작하는 건데, 이 스프링이 습기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녹이 슬거나 노후화가 돼서 뚜껑이 잘안 열리거나 덜 닫혀서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다른 걸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를 해 보았고요. 이 제품은 기존에 설치된 것과 틀리게 스프링이 아닌 자석으로 동작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스크류 방식으로 설계가 돼서 배수도 좀더 원활하게 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청결하게 할수 있도록 그런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가격도 거의 이것의 3배에 육박합니다. 비싸게 사시면 3만 원 정도 하고요. 2개 이상 사시면 2만 원 중반대까지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협찬 아니에요. 제돈 주고 샀습니다. 설명서가 있고요. 구성품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제품은 머리카락 거름망이 이렇게 따로 포함되어 있고요.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물 무게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용돌이 모양이 되어 있어서 배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이 빠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집은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수도 뚜껑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트랩이고요. 이렇게 들어서 올려주면 됩니다. 기존의 것은 이제 이게 스프링 방식이라서 자석보다 좀더 이제 이게 텐션이 좀더 있습니다. 자석식이 훨씬 가벼운 무게도 눌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설치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끝! 저희 집 하수구에는 다행히 이제 잘 맞는데, 요게 이제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요 판이 안 맞을 때는 이렇게 결에 따라서 가위로 잘라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곳이 닭까지 돌아갔는지 확인을 하시고, 손잡이를 내려주시고, 머리카락 거름망을 이렇게 닫아줍니다. 하수구 뚜껑을 닫아주면 끝! 자, 설치는 끝났고요. 물이 잘 내려가는지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죠. 물이 정말 잘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제품도 저희가 좀더 사용해보고 물이 더안 내려간다 하면 다음에 더 좋은 걸 찾아서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트랩은 한번 설치하시고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배수관 세척제로 한 2, 3주에 한 번씩 꼭 뿌려서 청소를 해주시면 좀더 원활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 전문가 다 됐다잉? 전에 참말도 이거 못 뺐는데.
굿. 자, 설치를 다 해봤습니다. 설명서에는 3초면 설치가 다 된다고 했는데 그 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빼긴 했지만 사실 이제 저는 많이 해봐서 쉽게 뺀 거고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냄새가 아예 안 올라오진 않습니다. 조금씩 납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냄새보다는 저는 이제 벌레를 막아주는, 제가 꼽등에 많이 당해서 벌레를 막아주는 목적만으로도 충분히 설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배수구만 보시느라 고생한 여러분들 눈을 씻겨드리게 강원도 설악산 미시령의 단풍을 이제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 배수구를 보시느라 고생한 여러분들 눈 혀가 안 돌아가.